오늘 광야 같은 인생에서 붙잡아야 할 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흔히 우리가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가 사실 제가 이번 여름에 잠깐 그 레이크타운을 다녀왔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먼 여행을 갈 때 그 프리웨이 옆에 펼쳐지는 그 광야, 끝없는 광야. 예, 정말 여기서 이렇게 넓은 땅 다 뭐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광야에 보면 잡초만 무성하고 과연 여기서 누가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글쎄요. 인생은 광야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광야인데 이 광야의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영적인 교훈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영적 원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영적 기준을 갖는 것. 분명한 삶의 영적 기준을 갖는 것.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눈이 번쩍번쩍하고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또한 자녀가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커리어가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커리어가 인생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희생해 갑니다. 근데 사실 돈이나 자녀나 자기가 쌓아가는 커리어는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다 지나갈 것들, 안개와 같은 것들, 없어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준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자 2절부터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해진 때 곧 이달 14일 해거름에 모든 율례와 규례에 따라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준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사실 근데 이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제가 앞으로도 설명드리겠지만 유월절 잘 아시잖아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해. 네 번이나 걸쳐서 2절부터 네 번 동안 계속해서 그 유월절을 지켜라. 계속 네 번이나 반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저기 보니까 정한 때, 정해진 때, 계속 정해진 때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날짜를 정해줬죠. 그달 이달 14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 유월절 이게 지금 두 번째 유월절인데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기 시작했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유월절을 한번 지켰고요. 두 번째 유월절은 바로 출애굽한 그 다음 해 첫 번째 달에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인구를 조사하는 건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인구를 조사하는 게 1장부터 쫙 나와 있고 9장에 지금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 유월절 행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구 조사보다 더 먼저 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월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출애굽한 이후 첫 번째 달의 14일이고요. 그리고 인구 조사는 출애굽한 후에 그 두 번째 달 초하루에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심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유월절, 그래서 그 14일이 첫째 달 14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같이 유월절 하는데, 유월절 할 때 뭐라 한다고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냅니다. 근데 제가 이런 행사를 그 북아프리카 선교사님으로 같이 제 친구 목사님한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유월절 행사는 아니었지만 그 북아프리카의 모슬렘 지역에 이런 유사한 행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행사를 제가 들었는데 그때도 다 양을 잡는 데입니다. 온 나라가 하루에 양을 다 잡고 피를 내는데 온 나라가 다 피범벅이 됩니다. 온 나라가 피범벅. 근데 그 잔치를 하는데 온 나라가 피범벅이긴 하지만 큰 잔치가 벌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 축제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 피를 흘리면서 한날 한시에 다 같이 유월절 행사를 드릴 때 그 가운데 얼마나 큰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날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같이 다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양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 양의, 이 양이 대신 나를 살려줬다라는 그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포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큰 축제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유월절에 할 때 그 모든 스케줄은 내 스케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스케줄에 모든 유대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게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예배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이 예배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로 다 죽음에서 다시 회복된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일주일 동안 내가 지금 지난날 동안 살면서 가졌던 상처와 아픔과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음 받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다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잠겨있는 모든 죄악된 것과 짐들이 다 열리는 풀리는 역사들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가 가지는 영적인 시너지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누가 고3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고3은요,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얼 해도 용서가 된답니다.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뭘 해도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공부만 하면 뭘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도가 지나쳐서 신앙의 가정들조차 고3만큼은 그래,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신앙생활을 안 해도 된단, 고3 동안만은 괜찮아. 고3이 지난 후부터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라고. 지금 그런 사람들도, 그런 성도들도,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요, 아주 크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고3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기도해야 합니다. 고3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3의 때 가장 그 영적으로 곤고할 거고 가장 힘들 테고 몸이 소진됐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회복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고3들에게 무조건 공부하라 한다고 사실 무작정 공부한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정말 더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되는 그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이 없을 때, 힘들 때,
사람들은 자고 싶어하고 쉬고 싶어하지만 정말 정작 기운이 없을 때는 자는 것보다 쉬는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이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고 계속 쉬고 자다 보면 더 까불어지고 더 쓰러지는 겁니다. 힘들수록 먹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다운될 때 그렇잖아요? 좀 쉬게 해주십시오. 좀 쉬겠습니다. 근데 쉰다고 해결된다는 게 아닙니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모임 가운데 나와서, 또 기도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먹어야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 예배 가운데 늘 충만하게 먹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늘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그 깊은 영적인 교제,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는 손길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9장 2절과 4절에 보면 아까 말씀 계속해서 네 번에 걸쳐서 유월절을 지켜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얼마나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강조를 하냐면요. 6절 이하에 보면 무슨 뭐 부정한 죽음을 만났기 때문에 재물을 드릴 수 없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성도나 여행 때문에 지키지 못한 성도는 그 다음 달 14일, 그러니까 두 번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너를 끊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의 그 백성들과 유월절을 통해서 그 더 깊은 교제와 교류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같이 마음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유월절의 유래가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겠다 얘기합니다. 문설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넘어가서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첫것과 장자들 살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죽음의 사자 로부터 살아남는, 장자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그들이 무슨 유대인이기 때문인도 아니었고요. 무슨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이뻐서도 아니고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늘 이 보혈의 그 은혜, 부혈의 권세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예배는요, 살 길과 죽을 길의 갈림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길로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배 안에는 그래서 항상 영적 긴장감이 있습니다. 왜? 예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교제 가운데 말씀하시고 도전할 때 성도는 그 말씀을 받고, 사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마지막 요소 중에 하나는 결단과 헌신입니다. 예배 안에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에 대한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나는 뭘 해야 돼요? 결단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는 그런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을 날리잖아요. 연을 날리면 그 연줄이 이렇게 팽팽합니다. 그렇죠? 연을 날리면 연줄이 팽팽한데 그 연줄이 팽팽해야 연이 잘 날아가는 거예요. 그 연줄 안에 그 긴장감이 있어야 연이 한 높이 더 잘 날아갑니다. 근데 그 긴장감이 싫다고 연줄을 딱 끊어버리는 동시에 그 연은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예배를 통한 그런 뭔가 이미 영적인 긴장감이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씻은 바 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나타나는 영적인 구름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15절부터 나옵니다. 15절.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이렇게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성막 위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위에 있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부터 있었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막은 그 구름 기둥은요 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막 도망을 가는데 어디에 가냐면 홍해 앞에 이렇게 다다릅니다. 홍해 앞에 다다르는데 그때만 해도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를 건널 수 큰 바다 같은 홍해 때문에 이제 건너지 못하고서 막 우왕좌왕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고 뒤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 막 잡으려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 이집트 군대가 막 추격하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군사 사이에 두게 하시고 아주 그냥 시커먼 구름으로 그 둘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온 이집트 군대 그 진영을 흑암으로 덮어버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쪽은 이쪽은 완전 흑암인데 이쪽은 환한 대나처럼 비추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아주 잘 건너가도록 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구름 기둥이 있었다. 이 구름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확실한 그 믿음, 그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 가운데 나와 우리가 늘 다시 확인해야 될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 눈동자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실한 그 믿음과 신뢰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구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16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아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에 보면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에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이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에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명한 시그널을 다 받고 그대로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누가 구름이 내려앉았는데 떠났다면 거기서 그 사람은 그 구름에서 끊어졌을 겁니다. 철저하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을 따라 한 마음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어떤 구름이 하루 만에 뭐 어떨 때는 막 두 달, 석 달 만에 있는 막 힘들게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영적인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분명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적인 시그널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영국에
목회자 중에 전 세계 목회자 그리고 영국 목회자의 그 가장 큰 영향력을 줬던 영성 운동가이기도 한 존 스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올 소울즈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여기를 은퇴하면서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영국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가들을 이제 후임으로 찾기 위해서 이제 그 탁월한 목사님들을 모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매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근데 영국에서 가장 탁월한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가 그 말씀을 듣고 막 시너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오히려 영적인 충돌이 막 일어납니다. 그 왜 그런지. 아니 가장 훌륭한 목사님들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영적인 충돌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데 그동안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 중에서 제일 설교 말씀을 잘 못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교회가 그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분석해 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탁월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왜 그때는 왜 교회가 그렇게 충돌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아무리 탁월한 설교가가 말씀을 전해도 그 설교가, 탁월한 설교가들의 말씀의 강조점들이 다 다르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탁월한 말씀을 들어도 그 모든 강조점들이 다 다르니까 그 다른 강조점들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더 영적인 혼란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하나에 집중되기 시작하니까 메시지가 클리어하게 시작되니까 그 교회가 부흥되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는 분명한 확실한 메시지 하나를 계속해서 붙잡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합력하다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수네로게오입니다. 수네로게오. 근데 많이 들어보지 않으세요? 이 수네로게오라는 이 단어는 영어 단어의 시너지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시너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복잡한 일들이 결국 하나님은 합력해서 시너지가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또 순종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음 받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